이거 합시다. 이게 그나마 낫네요. 뽐내기 갑시다. 팔이요? 뭐 멋진 다리가 있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핫! 망했다. 야, 나 개망했다. 한 번 더 먹어야겠는데요? 근데 이게 시청률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왔다 왔다. 뱅친이 왔어. 방금 소리 났는데. 인생이 마감돼가고 있다. 어떡해. 돌기 가자. 쇼는 계속됩니다. 오셨네, 오셨어. 네. 인생 망함하게 생겼어, 뱅준이! 체력 없는데 왜 저기 돌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 난이도가 어려워져가지고요. 뭘 해도 다 어렵더라고, 지금. 뽐내기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트라마! 액션! 소울바. 망했어. 이거 뱅준이. 예. 네. 이거 끝납니까? 아니, 저기 시청자 만 명. 만 명? 요. 만 명은 모든 BJ의 꿈 아니겠습니까? 와, 망했네, 이거. 조명. 카메라. 그만둬요. 정말로 인류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건가요? 키보드 현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만. 힘내, 힘내. 좀밖에 안 남았어, 좀밖에. 가자. 8,000명 간다, 8,000명. 생방 8,000명. 멋지네요. 자, 달링. 승자는 당신 아니면 저예요. 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결판이 난 것 같군요. 인류의 스타의 진정한 힘을 보시죠. 와! 개싸 그냥. 야! 와! 싸! 그렇지. 와! 진짜 만족. 와! 오체 불만족. 와! 8,500명 간다. 가보자. 그럼 당신이 스타란 말인가요? 정말로 인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내일 예비군 가기 싫다. 좋았어. 8,800명 얼마 안 놀랐네. 네. 근데 이제 좀만 1,200인가 1,200. 이거 누르면 오르겠다. 9,600. 800 올랐어. 좋아. 영상처럼 하지만 드라마틱 포지션이었다. 자, 가나요?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거. 그걸 왜 도망쳐? 도망치면 어떡해. 아니, 이거 파랑색은 때려야 돼. 이제 끝났네. 파랑색이다. 흰색은 때려서 파랑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저기 마무님 아직 한 번도 안 죽으셨죠? 네. 와, 또 한 번에 깨셨어요? 깬 겁니까 이거? 아니, 지금 봐봐요, 시청률 봐봐요. 한 근데, 번만 근데 한번 웨이브 남았을 것 같은데? 포스 만 명 냈긴 했는데 마지막. 저 시청률 좀 보세요. 나이스! 와, 만 명 남았다. 데뷔다. 역대 최고의 시청률이에요. 드디어 전화 이벤트를 할 수 있겠군요. 전화 데이트. 시청자 중 한 분이 저와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치아를 영원히 떠나기 전에 말이죠. 아니, 왜 내가 살렸는데 이래. 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거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TV에 나오셨습니다. 제 마지막 쇼에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무님 턴.
야야. 알죠 이거? 야야. 아, 안녕 메타톤. 네 쇼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내 삶은 꽤 지루했는데, 그런데 널 TV에서 보고 대리만족으로나마 즐거웠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화인 거지? 네가 그리울 거야, 메타톤. 하... 이렇게 길게 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불... 벌써 끊었네.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톤, 당신의 쇼가 저희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메타톤, 당신 말고 뭘 봐야지 모르겠어요. 메타톤, 제 메타톤 모양 마음속에 항상 메타톤 모양 구멍 있을 거예요. 난 그래. 모두들 정말로 고마워요. Darling, 아마도 여기 좀 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간들에겐 스타나 아이돌이 있어요. 하지만 괴물들은... 괴물들에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떠난다면 지하세계는 빛을 잃을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만 남기겠죠. 그러니 제 데뷔를 살짝 미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는 걸 입증해줬어요. 아마도 아스구어를 지나갈 만큼 강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라면 인류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나저나 사실 이 모습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요. 조금만 있으면 제 배터리가 다 떨어질 거고, 그리고 뭐 전 괜찮을 겁니다. 잘해보세요, 다링. 그리고 모두들 고마워요. 당신들은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그게 모션이 하트를 쏘는 게 공격이었구나. 드디어 참을새를 풀었다, 너희들. 여기 알피스 진짜 성우분 계십니다, 여기. 아, 세상에. 나? 네. 메타톤! 메타톤! 너! 감사합니다. 그냥 배터리 문제구나. 죽은 거 아니에요. 메타톤, 네가 사라졌다면 나는 그러니까 저 척이 문제 없잖아. 그냥 로봇이야. 네가 망가뜨렸다 해도 난 항상 다른 걸 만드니까. 앞으로 가보지 그래. 야, 근데 무슨... 네. 그러면 이게 죽을 수도 있었나요, 메타톤? 아니, 마모님이 공격 안 한 이상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산 건가요? 그쵸. 박수. 아, 이제 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좀 이제 어깨 좀 폈네요. 아, 근데 하필 살리고 살려도 하필 메타톤입니까? 아니, 근데 나는 얘가 이거 살리기 잘한 것 같아. 캐릭터 멋있는데. 그러니까 살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필 뭐 토리엘, 뭐 파피루스도 누구야, 온다인 뭐 다 죽여놓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은 사고사였어요, 뱅치님. 그럼 반이 사고사였다고요? 반은 사고사였어요. 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33%만 사고사였습니다. 3분의 1 사고사였습니다. 네, 3분의 1 사고사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토리엘은 모르고 죽였다고 칩시다. 잘 몰랐으니까. 파피루스는 실수로 죽였다고 치고, 언다인은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칩시다. 토리엘은 뭐 그냥 자기가 죽은 거지 뭐. 그거는 뭐. 미안해. 계속 가. 아, 꿈속에서 알피스 목소리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따라와. 그래서 이제 아스고어를 만나러 가는 거지? 맞지? 너 정말, 저 정말 기대되겠구나. 응? 딱. 자꾸 날 못 가게 하려는 것 같아. 너 마침내 집에 가는 거야.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뱅치님. 네. 그 뭐. 이게 포켓몬 같은 게임이잖아요. 네. 포켓몬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아. 지금 거의 내가 다닐 때마다 따라와. 생긴 것도 포켓몬처럼 생겨가지고.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막 작별 인사랑 또 한 번에 좀 말해 좀. 더 참을 수가 없겠어. 난 이게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인간의 영혼만으로는 결계를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적어도 인간의 영혼 하나와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해. 설마? 집에 가고 싶다면 그자의 영혼을 취해야 할 거야. 아스고를 죽여야 할 거야. 나 자신이 희생한다는 줄 알았어. 그럴 수는 없는 게 그 마무님 전에 표지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표지판에서 미안해. 그 표지판에서 읽었던 게 그거잖아요. 보통 일반 몬스터의 영혼은 약해서 죽이자마자 바로 가루. 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좀 남아있다가 사라진다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처음 하는 BJ분들이 다 그걸 까먹고 아 왜 네가 희생하냐 이 나쁜 놈아 다 알피스한테 화를 내는데 알피스는 솔직히 이거에는 잘못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직 1회차세요. 현실 알피스 방송입니다. 조만간 알피스 더빙 한번 할 때 불러주세요. 가서 일하겠습니다. 저 지금 더빙할 것 중에 알피스 노래 부르는 거 있는데 콜? 아 그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거의 술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조금 못 들려주시죠? 뭘 못 들려줘요? 그 약간 그 대사. 그 더빙 노래요? 한국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거? 네? 한국 노래 부르는 거라고요. 한국 노래? 그냥 그거였는데 언더테일 캐릭터들이 다들 이제 노래방 놀러가가지고 한국 노래 부르는 거. 막 점핑! 예! 막 이러고 그냥.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다. 그거 아닌가?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노래. 아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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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예. 그 한때 흥했었던. 그치 그치 그치. 예. 그거나 뭐 이제 소주 한 잔이나. 미친. 소주 한 잔은 완전 저거잖아. 뭐가요? 그 완전 저거 임창정 노래잖아. 처음으로 불러주면은 뭐 어느 정도 화보 가능해요. 대박이네. 알픽스 목소리. 여보세요. 걔가 소주 한 잔을 부르는 게 아니라 걔가 부르는 게 아니라 소주 한 잔은 센즈가 부르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를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했잖아 이거 내가. 아 나 또 해보려고. 뭐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게요? 아니 뭐 한번 해봤지 뭐 불러주면 하니까 나는. 어디 보자. 가는 길이 거의 흑백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왜요? 이제 좀 성 같은 느낌이다. 어? 여기 그 거긴데? 기억하시는구나. 엄마 문집인데 엄마 문집? 꽃은 살아있네. 하, 여기 음악 아 음악이 약간 그거 같아. 기타 연주곡. 네. 저는 듣진 못하지만 다 마음속으로 다 외워둬서 지금 제 자동적으로 득음이 틀어지거든요. 자동 BGM. 예, 자동적으로 틀어져요. 막 상상이 가요, 막. 이거 내가 할까? 아, 예, 하세요.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을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는 마우님하고 하나는 제가 하죠. 아, 그럽시다. 두 마리. 열쇠를 집어 휴대폰에 열쇠고리에 걸었다. 프로깃 그 자체예요. 아, 이 더빙이 원래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이래? 왕의 아들 아스리엘이 인간의 집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갔지요. 하나는요. 이 둘이 나오면은 뱅치님이 네. 먼저 하고 그러니까. 뱅치님 목소리 내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개. 아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재밌지 않을까요? 두 개의 자물쇠로 가로막혀 있다. 쪽지가 붙어 있다.
그 채팅창에 스포 나왔으니까 잠시 보지 말고 근데 그... 마무님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열쇠는 부엌과 복도에 있답니다. 부엌은 찾았고 복도로 가봅시다. 야스. 어? 상자 안에는 하트 모양의 로켓이 들어있다. 가져갑니까? 도둑질 가져갑시다. 근데 이게 도둑질이라 볼 순 없어. 이 방이 원래 내 방이었잖아. 약간 배치가 바뀌었네요. 근데 마무님 저 로켓이 뭔지 알죠? 어... 로켓... 저기 북한? 아니 마무님도 그거 상상했죠? 네네네 로켓. 저도 처음에 그거 상상했어요. 그게 네. 아니라 목걸이처럼 이렇게 목에 거는 건데 네 저게 방어구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진작 해줘야지. 당연히 가져가지. 아 그러니까 저도 하트 모양의 로켓이라길래 뭐야 저 뭐 진짜 하트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진 뭐 미사일 같이 생긴 거를 뭐 몸에 덮는 건가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우 야 낡은 단검 낡았지만 쓸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제 장비를 주고 싸우라 최종전을 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이템 끼셔야죠. 그럽시다. 하트가 그려진 대포동 로켓. 어? 토리엘의 방은 수리 중이네. 약간 방해 구조 다른 것 같아. Time has passed. Asriel and human lived like a family. 따라하신다며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 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열쇠를 집어 휴대폰에 열쇠고리 걸었다. 아 이제 다 열쇠 찾았네. 굳이 여기 안 와도 되겠네. 여러분 사실 마무님도 영어 잘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둘이 가끔 만나는데 같이 만나면 이제 영어로 회화하고 그럽니다. 인터넷에서 안에 산타 의상이 있다. 옷장이다. 옷장이다. 로브와 단추 달린 셔츠들이 있다. 그리고 멋진 아빠라고 적힌 손으로 짠 분홍색 니트 스웨터도. 어 아빠? 그러니까 얘 엄마모는 등장했지만 아빠모는 본 적이 없네. 트로피가 있다. 98년도 최고의 코비비기 챔피언. 이런 것도 있어? 아스고의 얘기다. 참 좋은 날이다 라는 말이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다. 어, 설마 토리의 남편이 아스고어야? 아 저는 노코멘트. 어 왠지 느낌이 그런데. 잉크가 아직 젖어있다. 어 느낌 확 온다야.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라 원래 킹사이즈의 침대다. 그러면 뭐 아 이제 베개 두 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와 맞다면 자기 아내를 저거했기 때문에 엄청 화를 많이 내겠는데. 뭐가요? 어? 토리엘을 얘가 죽였으니까 주인공. 토리엘 저게 소 염소인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소리엘이 아니라 토리엘. 토리엘이라고 했어요? 토리엘? 소리엘이라고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약간 발끈하셨구나. 예, 저는 예, 예. 이제 언더테일 빠돌이 애들한테 이제 소리엘 토리엘입니다. 약간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애플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너무 즉석으로 얘들 빨리 캐릭터를 파악해서 더빙을 하는 거라.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한번 입히지? 우리 간신배라는데? 아 저기 귀여운 캐릭터들 보고 무슨 간신배라니.
인간의 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얘는 인간의 영혼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어?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갔어요. 그는 인간의 죽음을 듣고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스토리 이걸 잘 읽고 계신 거죠? 근데 이해 가세요? 좀 끝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아스리엘 얘들이 약간 아니 얘들 어떻게 난 진짜 모르겠다. 얘가 아스리엘은 그냥 아스리엘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빛의 꽃인만 마른 화단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인간은 그 위에 눕혔답니다. 얘 랩 괜찮은데요? 모르는 애들은 그냥 패스. 순간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든 아스리엘을 봤어요.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요. 아스리엘은 맞고 또 맞았어요. 참아.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었지만 인간이 또 인내기 하지만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오면 생각 안 하셨네.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기 떠났지요.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목소리가. 당연하죠.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성으로 돌아와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지요.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흩 뿌려졌어요. 캐릭터 목소리가 솔직히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한 개도 있고 진짜 얼굴이 없어서 그래.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 텅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간 겁니다. 요약하면은 왕자가 아이의 죽음을 들고 친했던 아이의 죽음을 들고 걔 영혼을 처먹고 나갔다가 이제 인간들이 오해를 하고 걔를 존나 쳐 때리다가 얘는 공격을 반격을 안 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우선. 오케이.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 만해요.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래서 애들이 계속 마모님을 선빵 때리는 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죠. 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한 명 무시해요. 네. 한 명 무시해요 그냥. 아 이거 아스고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화르르륵 아니 불타고 있으니까 애들은 약간 여자가 있으면 좋은데. 마무님 당신도 차유의 몸이 될 겁니다. 브로깃 한번 안되겠지만 여기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스리엘 느낌 여기가 아닌데 약간 아스리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스라리라고 부른 사람 많더라고요. 와 이제 딱 만나러 가네 느낌이. 네, 스포 조심하세요 그래도. 오 뭐야 완전 작잖아 생각보다. 난 뭐 채팅창 안 보고 있으니까. 네,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야 왕이 아니구나.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네가 얻은 모든 EXP에 대한 심판. EXP가 뭐냐고? 그건 처형 점수야. 네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으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의 약자.